was not sad. 와, 어 진짜 저런 대회가 있네. 와, 와. 레드불 세계 종이 비행기 대회는 거의 60개국의 나라가 참가를 해서 저 오스트리아 잘츠버그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종이 비행기 대회입니다. 이거 재밌겠다. 우리나라에서는 총 8번의 예선전에 1,600명이 참가했습니다. 와, 치열하다. 그 중에서 각 종목별 딱 1위 한 명만 세계대회에 나갈 수 있는 출전권을 가지게 됩니다. 와.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나가는 거잖아요. 사실 굉장히 기뻤지만 반대로 너무 부담이 컸었습니다. 아, 살살 날렸는데. 야, 저거 진짜 신기하다. 근데 저건 뭐냐, 진짜 어떻게 하는 거야? 와, 야. 이제 점수를 딱 받았을 때, 아, 그 40점 만점을 뛰어넘은 46점이라는 점수로 세계 1위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와. 아, 태극기 저렇게 들었습니다. 와, 태극기. 와, 정말 믿기지가 않을 정도로 이게 현실인가?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최초로 네, 종이 비행기 세계대회에서 우승을 했다는 것도. 그거를 저희 위플레이 팀이 또 이렇게 이룰 수 있었다는 게 너무나 기쁩니다. 요즘 것들이 수상해 다른 영상도 시청 부탁드립니다.